드디어 도착. 수아, 오늘은 설과탑 거북이 코코넛에 온욕하는 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욕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따뜻한 물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 온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36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코코 온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코코 들어가자. 자, 헤엄쳐봐. 뭐란다. 오, 좋았어. 시작. 자, 온욕 시작. 온욕은 한 30분 정도 진행할 거예요. 일단 몸을 불려야 돼요, 여러분. 좋았다. 기분 좋은가 봐. 엄청 좋아한다. 물을,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수영을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너무 물이 높으면은 익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딱 사람 반 식욕하듯이 애 몸이 한 반 정도 잠길 만큼만 물을 받아주시면 돼요. 물에 들어가면 왜? 시원해? 귀여워. 눈봐해. 귀여워. 시간 다시 시작. 시작. 제가 갈게요. 벌써 약간 몸에 뭔가 나오는데. 기분 탓이다. 시간이 3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코코를 몸을 닦일 거예요. 아, 아프다. 이렇게 등갑에다가 오일을 발라주면은 촉촉해져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고 건조해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파리 같은, 날파리 같은 이런 것들도 쫓아주고요. 먹는 걸로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멀티비타민을 같이 넣어주고요. 일광욕을 많이 하는 거북이에게 꼭 필요한 칼슘과 D3예요. 이제 일단 멀티비타민부터 뿌려볼까요? 벌써 문제 재고 왔어, 코코가. 먹는 건지 알고 왔어? 니 좋아하는 거? 코코 영양식단 완성! 코코는 애호박을 제일 좋아해요, 야채 중에서. 입천장에 붙어버렸어, 우리 코코. 떼줄게, 떼줄게. 됐다, 됐다.